자, 그리고 이거는 아주 큰 상자에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바디톡스라고. 바디톡스. 톡스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디톡스 떠오르지 않나요? 디톡스. 네. 저희가 비욘세의 디톡스. 네. 레몬 디톡스. 이 제품은 이제 기관지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만 모아서 만든 알짜배기 제품이에요. 곧 있으면 개봉하시는 소리꾼. 네. 목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도라지나 배즙 이런 거를 많이 먹는데 네. 다 들어있네요. 도라지, 배, 모과, 유자, 가시오갈피, 그쵸. 생강까지. 목에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미세먼지가 요즘 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도 관리하기 되게 좋은데 네, 이렇게 한 번씩. 이걸 그냥 네, 짜 먹으면 되네요. 네, 쭉 짜서 드셔도 되고 물에 희석해서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 상관없이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오, 맛있는데? 좀 맛있어요. 이걸 희석해 먹는다고요? 그냥 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네요. 한 번에 두 개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1회에서 2회니까 여러분 2포까지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시오갈비가 제가 알기로 인삼 다음으로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거의 인삼 취급을 당하는 인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해가지고 아, 되게 편한 약재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신비의 약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삼 그 약재 박람회에서 인삼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역시 박학다식 하시네요. 네. 정관영의 라디오 프로에서. 그러시군요. 정관용 씨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 아,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건가요? 최백호 씨의 라디오도 좋아하고. 아. 물론 혜성이 라디오도 좋아하고. 아, 그럼요. 오디세이. 오디세이요? 아니요. 오디세이가 아닌가. 그럼 어느 나라 발음이야? 와, 진짜 오디세이라고 발음을 하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신혜성의 오디세이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 도라지배 모과 유자 뭐 오갈피 생강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약재라 저희 그 내추럴라이즈의 바디톡스도 이용해 주시지만 가까이 있는 그런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시면은 겨울에 목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곧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이 되니까 네.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플 때 생강차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아프기 전에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맛을 보니까 너무 약 같지 않아서 평소에 이렇게 그냥 간식 먹듯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편하게. 네.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요? 자, 여기 하단에 띄워놓겠습니다. 바디톡스.